누나요. 자, 오늘은 어떤 또 장난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장난감 친구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나와라. 뿅뿅. 뭐지 이거? 슝. 와우. 자연물 액자 만들기. 나무로 만든 액자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어집니다. 집 모양. 이렇게 이제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클레이를 붙여서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또 집에 있는 다양한 클레이를 가지고 붙여도 되고, 나는 먼저 클레이를 만들기 전에 이 액자 자체를 한번 색칠을 해서 꾸며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연물 액자 만들기 안에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재밌는 기억들, 또 혹은 담임 선생님이 나랑 함께 안아줬던 기억들 사진들, 또 내 짝꿍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여기다가 붙여줘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서 누구와 함께 했었던 기억인지를 여기다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자연물,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솔방울이나 솔잎, 또 이런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많이 주워와서 이렇게 자연물 액자를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나는 색연필로 먼저 클레이 저토를 어디다가 붙이지? 이렇게 장소를?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솔방울들을 주워왔어요.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예쁘죠? 슈슈. 짜잔! 굉장히 막 꽃이 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 파란색이랑 누나는 이 하얀색을 같이 섞어볼 거예요. 원하는 친구 되어서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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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하늘색 파랑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여기 액자 틀을 가운데다가 붙여줄 거예요. 뭔가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파란색 액자에서 솔방울이 부악! 사실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이 솔방울 이렇게 안 붙여도 된다요?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또 내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풀어봐요. 요걸 하나씩 떼는 거예요. 하나씩 이파리 이렇게 떼면 기와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붕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완성하면 정말 신기한 지붕 모양처럼 완성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아까와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다가 뒤에다가는요 이렇게 줄을 달면은 벽에다가 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양하게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이 집을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이름을 적어서 우리 집, 너희 집 하고 서로 마을을 꾸미면서 놔두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친구들이 집에 있는 액자 속에 우리 엄마 아빠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도 붙여서 집을 위한 우리 집만의 사랑하는 가족 액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은 자연물과 함께 재미있는 미술 도구와 함께 자연물 액자를 꾸며보았는데요. 자연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생태 프로젝트입니다. 가재, 마치 솔방울처럼 딱딱한 옷을 입고 있는 가재에 대한 생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요. 또 친구와 선생님과 엄마와 함께 생태 프로젝트의 가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연물 액자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연물 액자 받침대가 있지 않아요? 여기도 예쁘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같이 꾸며주면 더 멋지게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딱 올려놓으면 액자가 완성됩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액자를 놓으면서 전시회도 하고요. 또 나는 이것 말고도 더 재밌게 놀고 싶어 하면 이것 떼서 이것만으로도 도미노 게임이라든지 블럭쌓기 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꼭 같이 합쳐서 노는 것 말고도 분리해서도 노는 경험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요? 그래서 더 재밌고 풍성하게 놀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했던 추억도 놀아보고 또 함께 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액자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친구들 오늘도 옆에 있는 함께 해주
해주었던 친구와 선생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누나랑 재밌게 놀아봐요. 다음에도 누나랑 놀자. 안녕.